아마 추석 연휴 때뭐 거래를 할 수가 없긴 한데요. 나 이제 개장하면 연휴 끝나고 개장하면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이제 떠올렸던 아마 종목 중에 하나가 고려아연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경영권 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뭐랄까요? 논리전쟁, 그다음에 명분전쟁으로 약간 좀 분위기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MBK 연합군이 제시했었던 공개 매수가 66만 원은 이미 고려아연이 넘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번 공개 매수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앞으로 이슈가 좀될것 같습니다. 4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텐데,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좀 있더군요.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한테 어떤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 이번 분쟁이 어떻게 귀결이 될 건지 전망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둘이 공동 경영하던 회사였던 그렇죠.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사이가 나빠진 건지, 그렇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 영풍하고 고려아연은 한 75년간 뭐 끈끈한 동업자 관계를 이어온 곳이거든요. 1949년에 황해도 출신의 이그 장병희 창업주 그리고 최기호 창업주 그러니까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가 같이 동업을 해서 영풍 기업사라는 이제 무역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네. 이 영풍 기업사라는 곳은 무역업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뭐 농수산물이라든가 뭐 철광석 이런 것들을 수출을 했고 그 뒤를 뭐 영풍 회원으로 한번 이름을 바꿨다가 또 영풍 상사로도 변경을 했다가 뭐 이제 좀 분리를 좀한 게. 영풍 상사가 1970년에 국내 최초로 아연 제련소를 예, 준공을 해요. 그 경북 봉화의 석포 제련소를 이제 준공을 했고, 이 석포 제련소는 비철금속 제련을 하는 곳인데, 그러면서 이제 비철금속 제련을 주력 사업으로 삼기 시작했고요. 또 이어서 1974년에 그 아연 제련 업체인 고려 아연을 설립했고, 그 고려 아연이 온산 제련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련소가 두 곳이 있는 건데, 이게 울주에 있는 그거죠? 그렇죠. 경북, 그러니까 울주, 울주. 울산의 울산 울주에 옆에. 있는. 그래서 석포 제련소는 이제 영풍이 하고, 온산 제련소는 고려 아연이 운영하는 식으로 이제 나눠서 경영을 했는데, 영풍은 이제 장씨 일가가 운영을 하고, 고려 아연은 최씨 일가가 운영하는 거로 하면서, 영풍 그룹 내에 고려 아연이 있는 구조로 짠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고려아연은 영풍 그룹 계열사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경영 주체는 좀 나뉘긴 했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복잡하게 순환 출장 구조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지분을 보유하는 그렇죠. 관계여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지붕 두 가족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공정위가 이제 이 순환 출장 구조를 좀 해소하라라는 한때 이제 그런 맞아요. 트렌드가 있어서 2018년경에 이제 순환 출장 고리는 해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장씨 일가는 고려한 지분을 좀 줄였고 최씨 일가도 영풍 지분을 좀 축소하고서 살짝 그러겠죠. 이제 분리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경영으로 보면 이쪽 최씨 일가는 3대 경영으로 접어들었고 이 영풍 쪽은 이제 2대 경영에서 3대 경영을 넘어가는 넘어가는 이제 과정에 과정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대째 이어오던 동맹 관계가 2022년에 최기호 창업주의 손자죠. 최윤범 지금 현재 고려아연 회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경영을 하는 게 LG랑 GS가 대표적인 그런 그렇죠. 사례였잖아요. 그거 보면 이게 2대까지는 얼추 가는데 3대 가서 다 맞습니다. 깨지대요. 여기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최윤범 지금 고려아연 회장이죠. 네. 취임한 게 2022년. 그때부터 양자 간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약간 분리 느낌으로 네, 뭐 그렇죠. 굳이 사이가 뭐 나빠졌다 표현 쓸 필요 없이 그냥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건데 촉발 포인트라고 그래야 될까요? 양자 간의 이런 갈등이 촉발됐던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 돼요? 2022년에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에 이제 최윤범 회장이 여러 가지 신사업을 추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 이런 것들이에요. 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신사업에 대해서 영풍 쪽은 조금 이제 보수적이었던 게 너무 리스크 감수하지 말고 워낙 아연 제련 이 사업이 너무 잘 되고 그렇지,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건좀 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면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탐탁치 않게 바꾼 그렇죠. 거군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사업을 하려면 이제 투자 자금 필요하니까 그러면. 최인범 회장이 2022년에 제3자 유상 증자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한화그룹이 이제 여기에 참여해서 지분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실은 여기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에 관련된 정관에
해외 합작사, 그러니까 외국사와의 합작사에만 제3자 유상 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관상. 그러니까 국내에 이런 뭐 대기업이라든가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제 유상증자를 할 때 제3자 배정을 할 수가 없고 무조건 해외 합작사여야 돼요. 그래서 한화그룹도 사실 해외 자회사가 이 유상증자를 받아갔고 그 이후로도 뭐 현대차한테도 유상증자를 했을 때도 현대차의 해외 자회사는 자회사인 HMG 글로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외 업체에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 일단 2022년에 유상증자를 했을 때는 한화그룹의 해외 법인이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지분을 취득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LG화학 그리고 한화 이런 데 매각을 하면서 이렇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들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최은문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시일가도 좀 이제 조금 불안하겠네요. 불편한 걸 넘어서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경쟁적으로 고려아연의 주식을 좀 매입하는 분위기이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9월에 현대차 해외 법인인 HMG 글로벌에 신주 5%를 배정을 해서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었는데 이런 유상증자 하면서 지분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게 된 거죠. 그게 올 2월에 그 주총 때 네. 본격적으로 표면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풍이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총을 하면 안건이 상정이 되잖아요.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재무제표 승인의 안건인 그렇죠. 거고 뭐 배당금과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정관 변경의 건도 있는데 영풍이 반대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배당금을 이제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내 유보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배당금을 뭐 기존에 한 만 원씩 하다가 이걸 5천 원으로 줄이겠다. 줄이자. 절반으로 줄이겠다라는 거였고 근데 이제 영풍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정연애가 지분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배당은 유지하자. 이런 이제 스탠스였고 또 한 가지가 정관 변경의 건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상 유상증자를 할 때 특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그 제3자가 해외 외국사와의 합작법인이어야 된다는 약간 제한 규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고려아연 측에서는 이걸 좀 없애자. 그래야 이제 제3자 유상배정을, 배정 유상증자를 누구한테든 하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영풍에서는 이것도 못마땅한 거죠.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 남발해서 기존의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 그래서 얘기예요. 반발을 했는데 예. 이제 재무제표 안건이나 뭐 배당금 이런 것들은 일반 승인을 그러니까 주총 결의 사항인 거고 이 정관 변경 안건은 특별 결의 사항이라서 되게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풍이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 안건은 부결이 됐고 이 부결이 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의 골이 이제 수면 위로 좀 부상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마 이게 주총회 건보다는 더 아마 이슈가 됐던 거는 설인 상사 건이었나 네. 싶어요. 저도 기억이 맞아요. 얼핏 나더라고요. 네. 이게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 싸우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또 싸울 법하더만요. 네. 그러니까 설인 상사는 양측에서 생산한 그 아연 재련 상품을 해외 유통하는 그러니까 유통업체였는데 그러니까 장 씨와 최 씨 일가가 이제 동맹하는 그걸 상징하는 왜냐하면 양쪽의 일감을 받아다가 동시에 유통하는 회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쪽과 이쪽의 교집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상징적으로 양가의 동맹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사실은 설인상사는 고려아연의 책창걸 명예회장이 설립한 회사예요. 네. 그리고 고려아연 그리고 최씨 일가가 지분 한 62% 정도를 갖고 있어서 최대주주로 있고 영풍과 장씨가 지분이 3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율은 고려아연과 최씨일가가 훨씬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상 경영은 또 장씨일가가 해왔던 기업입니다. 특이하네요. 그래서 그 대표도 장영진 영풍 고문의 차남인 장세환 씨가 2013년부터 대표를 맡았었었고 그리고 뭐 그동안에 뭐 이제 이런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장씨일가 위주로 진행이 됐었는데 2022년에 최윤범 회장이 취임한 후에 이제 보니까 설인상사 굉장히 알짜 기업이거든요. 매출액도 그렇고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되게 알짜 기업인데 지분은 이제 최 씨가 많이 갖고 있고 이러니까 그럼 인적 분할을 하자. 좀 갈라보자라는 걸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하네요. 뭐 기존에 이제 영풍의 물건을 담당한 사업부라든가 뭐 인력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 트레이딩 이런 사업부를 두고 나머지를 떼어서 신설 법인으로 설립을 하겠다. 그러면 존속 법인은 영풍 너희들이 갖고 신설 법인의 100%를 고려하연 최 씨가 가질게라는 걸 이제 추진했었는데 이게 초반에는 그냥 뭐 나쁘지 않게 순조롭게 글쎄요. 진행이 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고려아연이 작년에 이제 현대차가 설립한 법인의 신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영풍이 반발을 하면서 이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법정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이제
그 채씨가 하고 네. 고려하여는 아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설인상사의 경영권을 두고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설인상사 이사가 총 7명인데 뭐 고려아연 측이 4명이고 이제 영풍 측이 3명이었었어요. 그 지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3월에 이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제 이 신규 이사 4명을 좀 선임하기 위한 주총을 열자라는 이사회 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영풍 쪽 이사들이 다 불참했고 이 고려아연 측 이사도 그때 책장골 명예회장이 좀 와병증이라서 참여 못했어요. 그래서 정족수가 이제 못 채워져서 예. 이 이사회는 부결이 됐고 그 이후에 고려아연이 이제 설인상사 임시주총 소집허가 청구를 법원에 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 임시주총을 열어서 4명의 사내 이사를 이제 신규로 선임을 했고요. 네. 그 임시주총 직전에 장세한 대표는 사임을 하고 그러겠죠. 그럼 이제 설인상사는 결국 이제 고려아연이 가져오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근데 장실가가 사실은 지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영을 했던 건데 사실 설인회사를 보면 지난해 매출이 1조 5천억 원이 넘고요. 영업이익이 175억 원이고 뭐 그럼 내 사실 이제 알짜 계열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고려아연이 보기에는 좀 갖고 싶었던 온전히 내 소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도 했었고 그때 뭐 고려아연이 사명한 거로는 뭐 예를 들어 설인상사가 이제 비철금속 재련한 제품들을 해외에 팔아야 되는데 조금 고가를 받을 수 네. 있는 거는 영풍 거를 갖다 팔아주고 저가를 받는 거는 고려아연 거를 갖다 팔아줬다 약간 이런 뭐 얘기도 하고 좀 그러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설인상사나 이제 주총 요거를 계기로 고려아연이 영풍을 더 이상 동업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규정한다라는 공식적으로 이제 뭐 자료도 내고 이랬고 그때부터 원료를 공동 구매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인력을 이제 교류하거나 정보를 교류하거나 이런 것도 다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같이 원료를 구매를 하면 규모의 경제가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구매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단가도 더 싸게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사실 고려아연이 영풍보다는 훨씬 이제 매출 규모라든가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동맹 관계를 해소를 하게 되면 사실 타격은 영풍이 더 입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영풍은 더 이제 절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분은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렇게 뭐 2차전지 소재든 뭐든 해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잘 나갈 때는 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회사 성장을 해도 과실은 나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무능한 네. 쟤네들이 더 가져가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뭐 인간적으로는 충분했을 것 그렇죠. 같으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아 그러면 어차피 이제 3세 넘어왔고 딴 데도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재벌 오너가들이니까 네. 뭐 그런 얘기도 들었겠죠. 주변의 조언도 그랬으니 이제 정리할 때가 됐겠다. 헤어질 때가 됐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근데 이제 사실 지금까지 올 주총 이후에 이 상황을 보면 최 회장 직이 조금 더 유리한 구조로 가는 게 아닌가. 여론전도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 회장이 펼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뭐 비교적 뭐 평가들이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영풍 측에서 조용히 있다가 이게 은인자중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갑자기 이제 MBK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쵸. 근데 MBK가 또 만만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상황이 생각했던 것처럼 고려아연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 갈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 됐는데 MBK랑 손을 잡은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공식적으로 영풍이 밝힌 이유는 어쨌든 이게 3세 경영으로 오면서 지분이 이제 쪼개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남 1녀 이러면 다 이제 나눠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동맹으로 계속 가기는 좀 힘들어졌고 그렇다면 약간 이제 투자 전문 집단인 MBK한테 맡겨서 이거를 조금 더 키워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가 이제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가 되는 그런 뭐 최대주가 돼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하는 주주간 계약을 맺고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한 건데 단순히 백기사 차원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가 결국은 50% 플러스 한 주를 갖는 그 콜옵션 조항에 붙어 있는 그 주주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개 매수가 성공한 지 2년 이내 혹은 이사회를 장악하면 그때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50% 플러스 1% 1주 그러니까 이제 경유권을 가져오겠다. 그런 이제 틀을 짠 거죠. 근데 뭐 이 사실 뭐 콜옵션은 어쨌든 뭐 이사회를 장악하면 발동할 계획인 그렇죠. 거고 그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바로 공개 매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13일이었고 네. 고려 아연에 대해서 주당 66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기로 네. 했는데 지금 이미 이제 주가는 넘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67만 원을 예. 넘어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일단은 고려아연 주식을 최소 7%, 최대 14.6%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긴 하는데, 만약에 공개 매수 신청 물량이 7%가 안 된다 그러면 공개 매수를 하지 않겠다. 라는 뭐 얘기한 상황이에요. 최소 7% 이상은 어쨌든 사야 그쵸. 된다. 네. 그리고 뭐 영풍하고 이제 MBK가 만약에 공개 매수해서 최대 수치인 14.6%를 확보를 하게 되면 양측이 고려한 지분 확보하는 물량이 47.7%가 되고 네. 거기에 이제 영풍 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실시를 맞아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분 물량까지 다 포함하면 절반 이상은 넘겠다라는 게 이제 뭐 자본시장에서의 계산인 거고. 근데 이미 이제 공개 매수가 넘어섰으니까 공개 매수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겠냐. 사실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게 훨씬 이득이고 공개 매수를 해서 공개 매수에 응해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팔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그렇죠.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개 매수가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보통 주가가 오르면 공개 매수가를 정말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면 가격을 높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는 거다. 그쵸.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올려도.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제 자금이 더 소요가 되니까. 근데 그렇죠. 워낙에 MBK는 뭐 드라이 파우더도 좀 많은 곳이고 뭐 펀드 규모 자체가 큰 곳이고 이게 지금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만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라 바이아웃 펀드를 통해서 이제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이아웃 펀드를 통해서 이 여기에 나섰다는 거는 그만큼 경영권 확보에 대한 의지가 크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아웃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는 이 상황에서 조금 투자해서 뭐 차익을 먹고 나오겠다라는 거고 바이아웃 펀드를 통해서 했다는 거는 이거를 인수를 경영권을 인수해서 나중에 프리미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높은 가격에 그게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반영이 된 거라서 시장에서 이제 공개 매수가를 상향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고려한 측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히 이제 울산 뭐 시나 시의회 네.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기술 유출을 할 수도 있다. 뭐 그게 중국일 수 있다. 등등 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MBK가 바이아웃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죠. 흘러나오는 거군요. 근데 항상 프레임 싸움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정말 핫했는데 어제 고려 아연 측과 뭐 MBK도 자료를 한 세 번을 보낸 것 같아요. 입장문도 보내고 뭐 반박문도 보내고 뭐 한 세 번을 보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고려 아연의 입장은 고려 아연이 이제 공격하는 논리는 적대적 약탈적 M&A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MBK는 뭐 기업 사냥꾼이다라는 이제 뭐 논리를 대면서. 투기자본이니까 이거 인수하면 고용 유지하겠냐. 일자리 더 없어지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울산의 정치권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울산 시위에 울산 시장 난리 났고 또 뭐 그 울산 지역구 의원은 아닌데 뭐 박승희 의원 같은 경우가 조금 우려가 된다. 예. 이런 건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보도자료도 어디 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심지어 MBK가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M&A를 시도하고 있으니 나중에 고려아연 사실 고려아연은 이 재련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세계 최고 글로벌 넘버 아니에요. 그쵸? 예. 그 이 기술력이 해외 특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있다라는 말은 조금 이제 앞뒤 안 맞는 말이고 사실 MBK는 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해외 연기금들한테 맞아요. 많이 이제 투자를 받는 사모펀드고 국내 엄연히 국내 사모펀드입니다. 뭐 물론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세네 나라에 주로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긴 하지만 엄연히 국내법에 이제 그 뭐 지위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인데 뭐 이제 중국계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이제 논리인 그렇죠. 것 같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 MBK가 이런 지적을 받는 거는 자충수를 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홈플러스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홈플러스 얘기도 좀 몇 번 했었는데 홈플러스 인수하고 나서 홈플러스의 자산 매각이라든가 구조조정하면서 뭐 고용 관련해서 노조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사례가 있었고 맞아요. BHC 같은 치킨 만드는 기업 있죠. 치킨 업체인 BHC 같은 경우도 MBK가 인수한 후에 이제 점주들로부터 약간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라든가 왜냐면 영업이익률이 너무 차이가 나게 높으니까 너무 배당을 과도하게 받아간다 예. 이런 지적을 좀 받았고 이게 논란이 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MBK의 순수한 이다하고 별개로 이런 과거에 이런 일 때문에 약간 이미지가 조금 기업 사냥꾼이라는 맞아요. 이미지가 박혀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이 좀 먹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본시장에도 사실은 재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살짝 지금 이제 고려 아연 편에 좀 기울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MBK가 이번 경영권 분쟁 참전에서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이걸 좀 명분으로 내세우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모펀드들의 전략 중에 하나인 건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그 기업을 비집고 들어가서 경영권을 취득한 다음에 어쨌든 자금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인수한 다음에 조금 이제 뭐 구조조정하거나 아니면 기업 개선을 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사모펀드 전략이기도 한데 이게 요즘 뭐 한국 타이어의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 그랬죠. 근데 그건 이제 무산이 됐고, 뭐 근데 영풍과 고려하는 이제 그 1970년대부터 두 일가가 나눠서 경영해 왔었는데 영풍을 맡은 장실가와 고려 아연을 맡은 최실가의 쭉 이제 경영 능력 성과를 놓고 보면 지금 고려 아연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출액 추이만 봐도 작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실적만 딱 비교를 해봐도 영풍이 매출액 1조 5천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20% 줄었거든요. 20% 정도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400억 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고려아연은 매출액이 5조 4천억 원이었어요. 8%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4,500억 정도. 그리고 시가총액만 봐도 고려아연 한 14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영풍은 9,200억 원, 그러니까 1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급 차이가 분명하니까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이 고려아연의 경영을 누가 만든 게 낫냐, 최씨가 만든 게 낫냐. 물론 지금 영풍과 MBK가 최씨가의 최인범 회장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원 아시아 파트너스에 이제 고려아연이 출자를 해서 그게 SM과 카카오, SM을 두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이제 그 싸웠을 때 약간 뭐 SM 주식을 미리 취득하면서 뭐 약간 이제 주가 조작 뭐 이런 게 휘달려 약간 이런 약간 약점이 좀 있긴 한데 그걸 차치하고 아연 산업 비철 이제 금속 이 산업물 놓고만 보면 고려 아연의 이 성장세라든가 실적으로 드러나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도 사실 이거는 영풍 쪽보다는 고려 아연이 그냥 계속 경영하는 게 고려 아연의 주주 가치를 올리는 데는 더 좋을 거다라는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액주주도 약간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는 최은범 회장 쪽으로 좀 손을 들고 있긴 합니다. 이제 관건이 이제 뭐 마지막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관건이 이제 국민연금 7.8% 3대 주주인데 뭐 현대차라든가 하나 쪽 뭐 이쪽 우호 지분을 차치하고 이 7.8%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시중 유통 물량 22.9%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 다 가져온다면 게임 셋이긴 한데 어느 쪽이든 간 50% 넘어가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이 이제 과연 이제 또는 이제 개인 투자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웃풋 자체가 워낙에 고려하는 쪽 최인범 회장 쪽이 좋으니까 그쪽 지지할 거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연금이 2월 달에 주주총회 때는 최인범 회장 쪽 편을 들어줬고 그럼 이제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이제 우리 권 기자님이 생각이 이제 어떤지 이제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에서 이번에 이제 프레임 가지고 공격할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제 공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MBK에 대해서 계속 기업 사냥꾼이네 약간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니까 MBK를 위탁 운용사로 선정한 국민연금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MBK 자금에 사실 국민연금 자금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MBK LP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인 건데 국민연금이 사실 개별 사안별로 이제 의사결정권을 결정을 하긴 하지만 그거에 더해서 지금 정치권의 이런 분위기가 국민연금 입장으로서는 좀 이제 분위기를 안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풍과 고려 아연의 최실가와 장실가가 쭉 경영해 온 그 과정들을 보면 뭐 재계나 자본 시장이나 소액주주나 뭐 다 약간 이제 최실가에 약간 한 발 가 있다고 치면 국민연금도 예. 사실 그거를 다 이제 모르는 척하고 영풍에 손을 그렇죠.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잡음이 나올 수도 있는 예.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은 뭐 이전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여기 이제 최실가도 대항 매수, 그러니까 대항으로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거든요. 이제 네. 지금은 영풍과 그 최실가가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이제 특별 관계에는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법상으로는 이 공개 매수를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오늘 공시에서 특별 관계는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항 공개 매수를 나설 거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물론 자금력이 조금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최실가도 이 경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러면 이 싸움은 결국 국민연금의 판단과 그리고 최실가가 확보한 우호 지분이 정말 최실가의 편을 들어줄 것이냐 그리고 그렇죠. 최실가가 어느 정도 이제 지분을 공개 매수나 이런 걸 통해 확보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최소 지분이 7%인데 그것만 해도 이게 이제 지금 가격 오르기 전 얘기입니다. 1조 원 정도 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벌써 공개 매수가 넘어선 상태라 7%만 매수를 하려고 해도 뭐 대항 매수든 뭐 공개 매수든 한다고 해도
1조 훨씬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또 결국 또 돈싸움이 될 것 같은데 참 75년간의 가족 간의 우정이 참 아름다운 이별로 끝나기는 참 쉽지 않은 게 결국 자본의 어떤 뭐 어떤 그런 그 좀 안타까운 뒷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권수연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 고려연 사태의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자세히 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